324번 고객님, 6번 창구로 오십시오. 324번 고객님. 325번 고객님,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기 아파트 분양 대출 좀 알아보려고 왔거든요. 네. 저기 나 324번인데 화장실 갔다 왔더니 그새 불렀네. 네, 잠깐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제가 2분 먼저 해드리고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뭐야? 아니 내가 324번이라니까 뭘 기다려 또? 그게 아니고 고객님께서 자리를 비우셔서. 내가 괜히 자리를 비웠냐고? 100만 년이 지나도록 안 부르니까 어둠 살아 갔다 온 거 아니야? 사람들 미워 터지는구만. 저긴 아까부터 비워놓고 말이야. 뭐 놀러 갔냐? 고객이 니들 호구야? 옆 창구는 지금 점심시간이거든요. 저희가 점심을 교대로 먹어서. 뭘 점심을 한 시간씩 처먹냐고? 나도 배고파 뒤지겠구만. 아우 열받아. 말하다 보니까 더 열받네. 야 여기 지점장 어디 있어? 지점장 나오라 그래. 어? 고객님 나가서 얘기하시죠. 이거 안 나? 나가세요. 나. 아이. 안 나? 나가세요. 야 네, 내가 누군 줄 알아? 너 내가 누군 줄 아냐고? 진짜. 네가 진짜. 야 내가 누군 줄 아냐고? 너 진짜 가만. 내가. 야, 내가 누군 줄 알아는 뭘 유행어도 아니고. 분양 대출 상담 받으신다고요? 감사합니다. 차 대리님 수신규 창고 너무 밀려요. 대신 좀 땡겨주세요. 야 환, 너 수신 좀 땡겨. 저요? 그럼 너지. 너 수신기를 또 배워야 될 거냐. 아, 나 지금 아토 달지 말고 수신도 쩔쩔매는 거 안 보여? 혹시 힘이 빠져갖고. 아, 그럼 자기가 하던가 이제. 대신 일찍 보내줘요. 중국어 회화 있어요 오늘. 786번 고객님. 이라시아이마세. 이라시아이마세. 자, 여기 でございます. こっちは韓国で一番有名なエステティックでございます。 아, 그래서 소소. 고크로사마데시타. 고추라에 도죠. 각각 배드 하나씩 맞고 릴리싱 팀 먼저 준비하고. 고추라니 나리마스. 고추라니 도죠. 도죠. 픽업 돼? 안 돼? 아이고 집에 좀 갑시다 집에 좀. 어? 아이 수신팀 아직 못 찾았어? 거의 벌써 세 번째 확인 중이거든요. 다 맞다니까요. 사고는 났는데 사고친 사람이 어떻게 말이 되니? 아니 왜 변 팀장님은 우리한테만 그래요? 대부에서 로스 났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정부 항상 우리 쪽 로스가 아니니까 그러지. 왜 환수제가 안 맞잖아 지금. 이보세요 동기님 아무리 그래도 업무 중엔 존대 좀 하시죠. 예예예 예. 그쪽에서 로스가 나가지고 어, 우리가 맞다 아까 창구가 너무 밀려서 대부 쪽으로 고객 토스했는데 환장 고객이었던 것 같은데. 아 나 그거 김환희한테 넘겼는데. 여기요 여기 찾았어. 어 환씨 맞네요. 그럼 어떻게 이거. 아니 이거 10달러를 100달러로 착각한 것 같은데. 그렇다는데요 대북의 변 팀장님. 와 김한희 시키네. 내가 사고 한번 칠 줄 알았다 정말. 야 근데 얘 어디 갔냐 얘. 어? 오늘 중국어 수업 있는 날이라 일찍 나가는데. 뭐? 아 누구 마음대로. 아 누구 마음대로 퇴근을 해. 제가 왜? 어 왜 왜 왜? 와 이거 아주 훌륭한 콤비가 나셨네. 어 사수는 지각에 신입은 민폐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고 아주 팀워크 죽인다 정말. 어? 야 차대리 너 김한희 있건 네가 대신 수습해 당장. 아이 얼른!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어. 휴대폰 안 받는데 회사로 해보겠습니다. 네, 바나나 여행사죠? 네, 거기 직원분 중에 박영래 씨라고 내 캐시... 방금 공항으로 출발했다는데? 어떡하라고? 쫓아가야 될 거 아니야, 인마! 뛰어라, 줘! 뛰어! 팀장님, 저 차키 좀... 선생님,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일이 안 끝나서. 아, 제가 미리 전화드렸어야 됐는데 그 애들 아빠가 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아, 사귀었네요. 아, 그러셨구나. 아, 제가 그럼 금방 다시 전화드릴게요. 네. 이게 뭔 소리야, 우진 씨? 관리하다 말고 어딜 가? 죄송합니다. 애들 픽업할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미리 말했잖아, 내가 단체 있다고. 대책을 세웠어야지. 손님 저렇게 눕혀놓고 말이 되니? 봐주는 것도 정도가 있지 말이야. 아, 압니다. 근데... 아, 몰라.